게 있죠. 모든 뭐 사업, 자녀, 남편 어떤 경우도 기도가 상달됐다. 아니 상달되면 주님 일하신 거죠. 또 상달돼서 일한 게 성령이 오기까지는 중간 과정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믿음으로 만나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하면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 와서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절차가 복잡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맨 그 얘기 같지만 성령이 이르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게끔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다 되는데 성경의 진리는 하나예요. 이런 복잡한 거 아닙니다. 정말로 깊이 들어가면 진리는 다 하나예요. 오늘 여러분이 사모하여서 지식으로 받으면 아 필요 없어요. 머리로 아 필요 없어요. 영어로 다 영어로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이 시간 이 말씀 자체가 생명으로 성령의 임재로 저는 지금 떡을 주면 먹으세요. 먹으라고. 안 먹고 어떻게 영적인 살이 찌냐고. 이걸 잘 먹으면 영이 강해지고 영이 견고해지고 영이 성숙해지고 영의 양식 오늘 중요한 것이 영다. 영 자 영인데 영이 중요합니다. 병 고친 거 육신 이건 적은 육신병으로 영의 병 고쳐야 되는데 영 영안 영감 영력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영이 다 있어. 이게 영을 어떻게 하느냐 영으로 사는 것이 한마디로 성령은 영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도 영을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영적 신앙 이 영이 결국 신령한 자입니다. 신령한 가나안 땅 가는 것인데 신령한 자 삶을 사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니엘이 세 일 동안에 절식기도라고 그래 절식기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온전히 금식 어려우니까 좋은 떡고기를 먹지 않냐고 그 민족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내 개인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계시를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시 안에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기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해야죠.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자 여기서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근데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일단 기도하고 뭐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오늘 본문을 보겠어요. 예수님 만난 예수님 모습이 보니까 5절부터 6절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의 세마 옷을 입었고 허리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그의 몸 황옷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그의 말씀은 물 위에 서려 같더라. 지금 예수님 만나자고 안 했거든요. 기도응답 전쟁에 대해서 마지막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물어봤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과정은 예수 모셔버린 거예요.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 같은데 여러분 잘 성경의 원리는 하나라니까요. 기도하니까 예수님 만나라고요. 예수님 이게 기도 믿음 믿음이 뭐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 만나면 돼요. 예수님 만난 게 십자가를 경험하고 피를 경험 부활을 경험한 건데 자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성령은 계속 우리 예수님 몸에 들어가 예수님 뭐 연합하고 예수님 말씀 먹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거룩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여기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성령 사람 만들어져 버리면 성령이 오셔버리지 그때 이거 통과 안 하니까 성령이 안 오는 거예요. 성령이 보혈 있고 진리 말씀에서 믿음에 믿음이 있을 때 오는데 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게 참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응? 그럼
믿을 때 성령 보기도 하고 또 믿는 다음에 성령 안 받고 믿을 수 있다. 껍데기. 그래서 방언도 열두 사람 그 안수에서 에베소 교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할 때 받았냐? 믿을 때 받았지. 믿을 때 성령 받았으면 할례 필요 없다. 믿음이 끝. 성령이 왔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게끔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오늘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 보였을 때, 믿음을 심었을 때, 믿음이 말씀을 심었을 때,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있을 때, 말씀 있을 때, 말씀 오실 때,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시선이 있고 그곳에 성령이 따라오신다 이 말이에요. 저편 건너편으로 가라. 갔어요. 근데 건너편으로 가다가 풍랑 만나버렸어요. 풍랑 만났어요.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고 있는데 풍랑 만났어. 건너편을 주님이 가자기에서 간 황해에 풍랑 올 수 있구나.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항해에 있거든요. 가라기 했거든요. 갔는데 풍랑 만났어요. 그래서 밤 사경까지 고생해요. 왜? 저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막 황사 보니까 제자들이 으쓱거리고 콧노래 부리고 그 최고 인기가 있어. 야, 우리가 제대로 좋다고 껑충거리고 까불고 앉았네. 손 좀 봐라. 육성이, 재성이 꿈틀거린다. 그래서 풍랑 만나갖고요. 완전히 뒤집어 죽게 생겼어. 그것도 밤 사경까지. 초장부터 밤 사경까지 가만 놔둬. 우리가 죽게 생길 때 놔두니까 밤 사경까지. 앞발, 뒷발, 손발 다 들었어. 아이고, 죽겠네. 주님이 다 보고 있어. 사경까지 가만 놔둬야 돼.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펄떡거려 잡으러 가면 같이 죽습니다. 안아버리니까. 딱 뻗어야 돼. 아이고, 죽겠네. 나 좀 살려주세요. 완전히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고 완전히 딱 뻗으면 그때 건져주는데 밤 사경. 새벽까지 놔둬버려. 하나님의 사람을 새벽까지 놔둡니다. 근데 그때 건지러 와서, 왜? 건너편으로 가라는 말씀 순종하다 갔다가. 나는 말씀 순종해서 항의했는데 왜 풍랑 만났냐고요. 너 돌아와. 뭘? 네 육성, 재성이 있어. 그래서 너는 여기 거쳐야 돼. 여기 광야 40년 이 재성, 육성, 시기, 질투, 분노 네 안에 있는 재성 뽑아내는데 40년 광야 거쳐야 돼. 이걸 거쳐야 가나안에 가는데 이 광야 생활하기 위해서 여기서 주님 만나서 말씀에서 변화하고 걸어가면 되고 그래서 광야에서 진리의 말씀 여기 애굽에서 6-3 여기서 나오는 그 은사사역 구원시키는데 여기서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면 이제 사랑의 최고 단계 신령한 자가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99%가 여기 있어. 저는 지금 여기 어떻게 끌어올 이 초점 하나입니다. 신령한 자 성령 임재. 성령 임재 신령한 자만 돼버리면 간단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냐고 하나님의 전능하신데 어떻게 하면 여기 갈 것이냐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그 길이 무엇이냐 이치가 무엇이냐 그 길을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붙잡으면 고속도로요 그대로 그 가면 다 탈 수 있는 고속도로 못 찾고 국도도고 뺑뺑 돌다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지도 없어가지고 이거 지도가 안 내빠인데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을 인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요 예수님의 생명이요 예수님이 자신이 곧 그분 내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길이 되시고 예수님의 생각이면 길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님 말씀 자체가 내 생명을 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영에 힘을 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깨닫는 자 옥토는 깨닫고 그러네 내가 잘못 갔네 내 인생 방향 전환해야 되겠네. 회개 방향 전환. 주님 품에 돌아와. 네 생각 버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문제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왜요? 오늘 지금 다니엘이 지금 기도했는데 누가 왔어요? 응답이 예수님 왔어요. 정확한 절차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예수님 황금띠를 띠고 그리고 번개빛 같고 횃불 같고 막 예수님 만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 나 만나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해서 축복 그걸 좋아하는데 축복 능력 그거 네 거 아니야. 너 새끼 밥 먹고 가는 거야. 너 여기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만나서 걸어간 신부로 변화되고 네가 영성의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네 인생의 왕의 주인으로 네가 살고 있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냐, 예수님과 같이 통행했냐, 예수님과 같이 그 아픔을 느꼈느냐, 십자가의 고통을 느꼈느냐, 너 예수님과 같이 살았느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실제 업적 좋아하지 마. 너 그것 때문에 타라고 변질되잖아요. 그 축복, 그 형통에 머물러서 안주하기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잘 됐다고 간증하기 좋아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울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지금 1년에 한국교회 3천 교회가 문 닫는다고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저 우리는 재정이 괜찮아 하고 있으면 될까요? 어? 나라가 얼마나 위기 상황인데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저는 확실히 내가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의 아픔과 예수님과 같으면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어요. 정말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의 생명에 살면 주님의 마음을 알면 주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 인생길을 새롭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버려버리고 복만 주고 하니까 예수님 만난 거에 복이요. 예수님 만나면 그 다음에 예수 안에 들어가는데 왜 내가 일을 해요? 주님이 성령 일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주님 만나고 나서요 여기서 다니엘이 완전히 힘이 다 빠지고 덥적 엎드러졌어요. 혼비백산했어. 거룩하단 다니엘이 완전히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첫날 기도할 때 상달되었대. 바사국군이 바사국 누구예요? 마귀가. 왜 바사국군이 했을까? 바사나라거든요. 바사나라 이게 대한민국의 어둠의 영 우리 공중곳에 대한민국의 공중곳에 뭔지 아세요? 어? 분열의 영들이요. 사세 당파부터 정말 알아 안 됩니다.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네가 계속 끝까지 기도하니까 어? 미갈 천사장이 도와줬대요. 오늘 천사가 일해야 되거든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 천사가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 일 안 합니다. 이게 왕 일합니까? 왕은 일하는 거예요. 성령이 천사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요 엘리사는 천사가 수많은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도단성 포위한 아람나라 군대 다 포위해갖고요 한순간에 눈이 멀어져라 다 뭐라 끌어다가 사마리아성에 포위시켜갖고 포로를 잡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금 없는지 아십니까? 오늘 엘리사가 못되고 다니엘이 못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냐고. 죄송하지만 모세를 통해서만이 홍해 갈릴리아요. 하나님도 모세 만든 지 40년 걸렸어요. 오늘 또 왜 여기 모이라는 줄 아십니까? 응? 여러분을 만들어서 쓰고 싶어서 말씀을 깨달으라고. 진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 영의 사람 안 되면 예, 하나님 영인데 영에 통하는데 영이 아는 사람 어떻게 통하냐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어?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이 정말 주님 만나고 나니까 천군 천사가 이래가지고 그래서 응답을 가지고 왔노라.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에 그냥 집중하세요. 그냥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깊이 깨달을까? 어떻게 말씀을 좀 깨달을까? 진리가 뭔가? 내 영적 수준만큼만 일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사람만큼 일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사람이더라고요. 사업도 사람 정확히 보면 성공합니다. 목회도 사람을 정확히 보면 성공합니다. 교회는 일꾼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난 제일 큰 복이 뭔가, 제일 큰 은혜가 뭔가, 사람 만나는 복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제가 못 만듭니다. 이미 만들어진 사람들끼리 영의 사람 만남 가운데서 영이 하나 되고 믿음이 하나 되고 동지가 되면 여기 행복이 있는데 여러분요
정말 영적으로 통한 사람 대화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인지, 행복인지.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영적 세계를 깨달으시고, 아,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지금 이해가 아니고 개설교인데 저는 좀 더 사경이기 때문에 좀 깊이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사단과 싸움이라는 게 분명히 남아있는데, 이 사단과 싸움인데, 사단을 원격 조정하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저희가 뭐요? 육신, 정욕, 밖에 원수, 세상. 자, 저는 그냥 갖고 성경 갖고 다시 설교를 할게요. 이스라엘 3대 원수가 있었어요. 근데 3대 원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신약의 모든 삶의 여정인데, 그냥 해석해서는 3대 원수가 애굽이요. 애굽.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자마자 애굽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세상이에요. 세상. 저가 6이에요. 아말렉. 광야에서 원수가 아말렉이었어요. 아말렉. 네. 그럼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가 건너 나와야 돼요. 물세례. 물에 잠겨지고 물이 올라간 것은 십자가 부활. 여기서 이미 여기서 예수 만난 거예요. 예수 만난 거예요. 6월절 양 지킬 때 이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그 피를 좌우인방 문설주에 바른 집만 재앙이 6월 패스오버 넘어갔습니다. 이미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때 6월절 사건을 하고 먹고 나와서 바로 나왔는데, 홍해를 가르고 나왔는데, 6월절 양은 십자가를 경험하고 세례는 홍해 바다를 건너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홍해 바다 건너는 사건 얼마나 중요하냐면, 물에 잠겼었을 때에 추격한 애굽 군사가 다 물에 잠겨졌어요. 사단을 어떻게 이겨요? 내가 물속에 들어가 보면 이겨.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버려.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물에 잠겨 죽으면 따라온 마귀가 못 쫓아와. 여러분요, 홍해 바다로 끌고 왔거든. 그런 게 홍해 바다 아니, 지금은 수에즈 운하가 있는데, 그전에는 그 가나안 그 해변길이 길이 있었어요. 만일에 홍해 바다 안 하고 그 길로 가버렸다면 애굽 군사가 끝까지 40년 동안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봅니까? 개 추격이 없건데, 바로왕이 포기할 것 같아? 안 해요. 절대 마귀를 포기 안 해요. 열 가지 재앙 내리고 완전히 초토화 시켰는데 끝까지 따라오잖아요. 마귀는 끝까지 따라와요. 끝까지 따라온다니까요. 마귀를 따돌릴 수 있고 마귀를 밟아볼 수 있는 길은 내가 홍해 바다만 건너셔. 홍해 바다를 건너시라고. 옛사람 못 밖에 죽으시라고요. 홍해 바다 건너서 따라온 애국군단을 거기서 딱 이스라엘 백성마다 건너고 홍해 바다는 그대로 애국군사 그대로 딱 물에 수장시켜서 깨끗이 진멸시켜버렸어요. 할렐루야. 아, 나는 날마다 죽느라. 복음의 능력은 날마다 죽는 일밖에 없어요. 나를 따르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오세요. 십자가 무겁다고요. 십자가 진 것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볍대요. 지기를요, 딱 붙으면 잘 낫거든요. 뜨면 더 어려워. 잘 멍에 매 벗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멍에 좀 매시라고. 안디옥 멍에, 한국교회 멍에, 그 멍에.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대요. 주님과 함께 가면 이길 수 있어요. 왜 십자가 벗으려고 합니까? 남편이 힘들다고요? 아니, 자녀가 어쩌고 뭐 시어머니 시댁이 어쩌다고요? 네가 포기하면 그 영혼 죽어. 응? 네 십자가야. 어? 감사해야지. 자, 지금 문제.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인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 이생의 자랑이니. 그치?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있지 않냐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 크게 보면 하나님을 작게 보고, 하나님 크게 보면 세상 조그마요. 두 번째,
여기서 아말렉이 자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먹고 생수 마셨어요. 17장에 떡 아말렉이 드러났어요.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족 속 육신이에요. 육신이 원수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육신이 원수라고 하면 알아듣습니까? 뭐 육신이 원수요? 뭔 말인지 모르겠네. 육신이 원수라 말을 못 알아들어. 누가 알아듣을까? 영이 깨어난 사람. 신령한 만나 먹고 성령의 생수 마시고 나면 내 속사람은 하나 볼 줄 아되 내 육신은 제법을 생기느라 오호라 나는 공관이로다 이 사망에 누가 나를 건져낼까? 세상 사람이 그 말 못 압니까? 에 육신이 원수라 그래요.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지. 내 영의 소생을 하면 신령한 만나 먹고 성령의 생수를 먹고 마실까 영의 눈이 뜨니까 아 육신이 원수네.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먹고 생수 마시더니 17장에 아말렉이 떡 등장하더라고. 아말렉에서의 손장석이 딱 나와버렸어요. 싸워. 그런데 육신이 원수라고 생각한 사람은 영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요. 육신이 원수인지도 몰라. 영이 죽어본 사람들은 갈등도 없고 내면의 아픔도 없어. 그냥 살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 지금 대오도한 세상의 탕류에 그냥 죽은 물고기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산 물고기는 세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단식이에요. 그래서 아니네 아니되고 내 속이 단식하면 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말렉 어떻게 싸운가 보니까 여호수아가 가서 칼날로 막 싸웁니다. 모세가 자 손에서 뒤에서 손을 들었어요.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오니까 아 여호수아가 칼날 싸우다가 아말렉과 치고 도망와.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겨 내리면 져. 여호수아가 앞에 군대 장관이 모세가 뒤에 손을 올린지 내린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모릅니다. 사기 문제 아니요. 기도 기분 문제 아니요. 아랑과 우리 딱 받쳐주어서 끝까지 이겼어요. 그래서 뭐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로다. 나도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로다. 이 아말렉에서 손자의 속속은 대대로 죽을 때까지 원수요. 나는 육신 다 이겨버렸네. 나 신령한 자 다 체험했어. 까불고 있네. 너 못 이겨. 육신의 소욕 살아있는 동안 계속 꿈틀거려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 알아. 뭘로 이겨요? 기도로. 성령으로. 이 이기가 무슨 얘기냐? 그 말이에요. 기도로 이기는 거야. 기도. 기도. 왜 육신에 이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 육신을 유지하니라. 성령 아니고 이길 수 없는데 육성을 내 안에 있는 육생의 정욕을 뭘로 이겨? 성령의 임재 속에서만 들어가 이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는 우리 계속 들어주니까 이겼어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최전선이 인간을 생각했던 여호수아가 최전선에서 칼로 싸우니까 최전선 같지만 아니요. 최전선이 어디예요? 손을 든 공중의 권세와 악한 영과 싸움이 그 사단과 싸움이 사단은 육신을 계속 조종하니까 사단을 강멸은 되어요. 내 자식이 컴퓨터 게임 빠지고 남편이 음란하고 사단이요. 네가 이겨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신대요. 내 남편은 보통 사람 아니요. 와 당신은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네. 아 할 수 있대. 와 너는 시험 엄청난 시험을 뭐 엄마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 안 주다니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네. 와 이미 이겼대. 나를 나 대단하게 보시네. 나는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를 대단히 보시네. 감사해요. 얘 믿음으로 이겨야죠. 얘 벌벌 떨어요. 오늘 최전선이 어디냐고요. 내가 무릎 꿇는 강단이 최전선이고 내가 기도한 그 전선이 사단과 싸움의 영적 전투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원수가 있어요. 세 번째 원수가 가나안의 일곱 족속입니다.
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 자, 저 그냥 신령한 가나안 땅 중량 육신 저 신령. 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거든. 가나안 일곱 족속과 싸워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이 제가 원수가 계속 이 사단 육신 세상 우리가 구원을 했는데 자 우리가 구원이란 단어를 얘기해요. 예수 믿음 구원 받습니다. 어디서 구원 얻어요? 뭐 어디서 구원 얻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구원했다 그거죠. 배고픈 사람 밥 주면 구원했다 그거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단의 권세 이상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영광의 나라로 예수님이 구원시켰어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부터 정확하라고. 뭘 어디서 구원받았어? 사단에서 구원받아야죠. 마귀 원세에서 구원받아야죠. 어? 자 그래서 지금 가나안 일곱 족속과 싸웁니다. 근데 이걸 뭘로인가 믿음 됐다 믿음. 지금 여러분이 그냥 보지 마세요. 여기 홍해 바다, 기도, 믿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일차 하나님 정확히 나와버리더라고. 저는 정말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니고 이거 책본가 아니에요. 이 원리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한데 아, 성부, 성령 하나, 성령 이걸 가지고 제가 한 몇 시간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그쪽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잊었군요. 성부, 성자, 성령님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만 성부, 성자, 성령만 정확히 알면 그러면 다 되더라고요. 그걸 적용 못 시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때문에 오늘 여기서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으로. 뭐, 믿음이 영이에요. 자, 믿음. 이 예수님 만나는 것인데, 영으로 산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영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뭐, 영은 말씀, 말씀대로 사니까 4차원이거든요. 이상 우주 만물이 말씀 만들어졌거든요. 금도원도 말씀 만들어졌거든요. 해와 달도 말씀, 해와 달아, 멈춰라. 말씀의 명령이니까, 바람과 파도에 천천하라. 모든 만물은 말씀 만들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하면 된다 이거 믿음이면 되는데 그 믿음이 사업 믿음인가 죽음 믿음인가 믿는 자의 다른 표적은 내 이름을 귀신 쫓아 내고 병대 손을 잡고 믿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있냐고요. 그 믿음이 한마디로 오늘도 믿음이 뭔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이 이게 로고스입니다. 근데 성령은 레마가 되는데 말씀이 불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걸 깨닫고 아 믿음이면 되는데 뭐의 믿음이? 뭘 어떻게 사는 거 믿음이냐고요. 오늘 가나안 땅 점령은 믿음으로 점령해 보더라고요. 어떻게 믿음 점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빨리빨리 얘기를 하니까 좀 바보예요. 근데 어렵죠. 근데 가만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인데 여호수아 1장의 여호수아라는 것은 예수라는 뜻이요. 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 자기 백성 저희 집에서 구원할 자 여호수아 모세가 가나안 땅 인도 못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나와야 돼요. 율법으로 구원 안 돼 예수가 구원시켜야 돼요. 여호수아가 구원시킬 수밖에 없어. 아 모세가 혈기 내고 성질 내 갖고 너무 들어 물론 그 성질 혈기 냈어요. 그게 뭐냐 아 율법의 한계 모세의 한계 율법으로 하면 날마다 싸워야 돼. 원리 원칙 다 잡아 날마다 부부 싸우면 날마다 교회 싸움을 거예요. 율법 율법은 생명의 법이지만 율법이 불안한 건 아니 불안이 아니 완전하지만 우리 못 지킨 것이 율법은 네 자신의 거울이 여기서 회개가 통해하면 율법 좋은데 이걸 율법과 남한테 딱 비추기 시작하니까 남 판단을 정지하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냐? 선악과 먹고 하나님 판단할 거 네가 왜 그래? 그 섰는 거 넘어져 대주겠으면 너는 뭐냐? 까불지마 내가 중복이 되죠. 그 넘어져서 나도 아파 지금 눈물 흘리는데 왜 네가 좋아하냐? 율법자들 율법 이 율법을 뭔가 깨닫고 여기서 빨리 희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영역 아니야 까불지마 판단하지마
하나님 말하고 오늘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여기서 보세요. 이게 지금 이 믿음인데 자 여호사 1장에 가나안 땅 점령이 천국 점령이 돼 믿음으로 점령합니다. 뭐라 한가? 네 발바닥과 방향 다 너에게 주었느니 다 너에게 주었느니 이미 가나안 땅 약속은 아브라함 약속이요. 여호사가 잘나서 아니요 아브라함이 약속했어. 단지 그 계획에서 400년 만에 나온다 했는데 결국은 아모리 사람을 지하에 가능치 않으니까 이게 시간 있다가 그 큰 민족 만들어갖고 홍해받아갖고 딱딱딱 인도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날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 가나안 땅 점령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줘요? 다 너에게 주었느니 오늘도 네 발바닥으로 받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10장에서 다 이뤘어요. 근데 약속 말씀 붙잡고 점령에 들어가셔야 돼요. 가나안 땅 가야 돼요. 사업 현장에 가야 되고 목회 현장에 가야 되고 전도로 가야 되고 네 몸이 가야 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구했으면 찾아봐봐. 있는가? 가만히 있지 말고 찾으러 돌아다녀. 찾았으면 끝까지 그 두드려갖고 열 때까지 네가 두드려서 네가 알아서 만들어내야지. 가만히 손발 묶어놓고 기도만 하고 앉았으면 아니요. 신비주의야 되더라고. 맨날 보고 앉았고만 있어. 보험무대 전도도 안 나가면서. 물론 본 게 좋아요. 영이 눈이 떼야죠. 네가 십자 가지고 헌신하고 가야지. 현장에 가야지. 예수님이 하늘에 보좌 보시기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도 오셨는데 예수님도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셨는데 다 너에게 준 밟아 밟는 곳 네가 밟어.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만 하고 앉았어. 네가 가 현장에 만나러 가. 그러면서 모세와 함께 했지. 너와 함께 있는데 이 율법을 주야를 묵상하고 다 지키게 행하라. 형통하리라. 자 결국은 이 말씀 다 지키면 형통 성령이 온다 이 얘기인데 또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6장에 보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이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5장에 할례를 행하래.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다 벗어나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할례가 얼마나 지금도 마치고 힘든데 마치지도 없는 시대에 이 부싯돌로 돌 갖고 그 할례를 행해버리면 다 이 세겜사람 할례를 행하라고 해갖고 전부 시몬 레위가 칼로 다 죽여버리잖아 가서. 근데 아니 그것도 여리고서 요단강 건너고 사장 요단강 건널 때도 믿음으로 건너요. 홍해 바다는 모세가 기도해서 끌어놨다. 이거 구원이거든요. 모세 혼자 다 했어요. 구원은 예수님 혼자 다 한 거예요. 12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모세 혼자 홍해 바다 건넜어요. 갈랐고 10가지 제왕 모세가 했지. 백성도 하나도 안 도와줬어. 예수님 혼자 십자가 다 이루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 점령은 이 가나안 땅 점령은요 축복인데 형통인데 내가 점령으로 들어가는데 요단 강물이 그 흘러가요. 홍해 바다는 물이나 끓어졌는데 흘러간 물 법궤 메고 언약궤 메고 들어가래. 들어가 죽더라 들어가 좀 물이 흘러가도 가 좀 끝까지 가라니까 안 죽으니까 믿음으로 믿음이 뭐인가 보이는 것 같고 뒤에 드는 거 잡히는 거 없어도 나는 믿음을 살리라. 그냥 약속의 말씀 믿고 가. 자, 혼은 날마다 생각할 때요. 육은 뭐 오가는 안 됩니다. 냄새가 나나이다. 죽으니 나을 텐데 냄새가 나나이다. 이 육신은 맨날 그 얘기만 해. 예수님 믿음은 영광을 버리라. 너 믿고 가라. 믿고 가 받은 줄을 믿으라.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지우라. 믿음은 약속이고 말씀이니까 4차원 영이기 때문에 혼의 차원에서 육신은 보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믿고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믿음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 믿음 싸움입니다. 정말 믿음 싸움이에요. 이게 믿음 싸움 얘기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요단강 건너갔어요. 5장에 할례를 해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여리고성 앞에서 적진 앞에서 할례 갖고 남자들이 다 드러내서 앞에서 신을 먹고 있으면 전쟁 끝나는 거예요. 세상 이치에 안 맞는 일하고 있네. 근데 여기서 뭘 의미했을까? 할례는 세상 것 끊어. 세상 것 끊어. 애굽의 근성 끊어. 버려. 죄를 버려. 애굽의 속성 뽑아내. 가나안 땅 점령. 하나님 할 수 있는데 너 육성 죄성이 죄가 네 안에 있어서 내가 일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기서 믹사가 믿음으로 네가 안 끊었으니까 끊으라고 버리라고요. 제발 세상 좋아하고 재미 느끼고 여러분 뭘 제일 좋아합니까? 어? 그저 놀러 나가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가요? 그것이 그것에 기쁘가 행복한가요? 어? 당신의 기쁨이 뭐 때문에 그거 알아요? 자, 화제를 딱 들어보면 맨날 얘기 화제가 뭔 생각 그 얘기 그 나와 계속 어? 아이고 하루 종일 그 생각하고 있구나. 그 생각하면 말하잖아요. 어? 어? 예수님이 좋고 어? 여러분요 저한테요 아콕 이번 사귀게 주면 내일도 또 합시다 또 합시다 나한테 막 달라붙어야 되거든.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네. 뭐요 그거? 빨리 끝냈으면 되겠구만. 나는 계속 토요일까지 오고 싶구만. 아멘요? 생각해봐야 되겠네 어제. 당신의 기쁨이 뭐 때문에 기쁘십니까? 돈 좋아하면 돈에 입이 찍짝 찢어버리세요. 쫙 찢어집니다. 뭘 좋아한가 보면 알아. 요한은 나의 기쁨이요. 이와는 나의 행복이요. 하나님 뜻의 행복이요. 세상에 질렸어요. 세상에 질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남편에 퐁 빠져갖고 남편 밖에 없어. 그래서 놀러 가자면 주일날 산 따라가 남편한테 실망 얻어야 돼. 빨리. 세상 돈에 질려버려야 돼. 난 돈에 질려버렸고 친구한테 배신도 당해봐. 다 끊어. 주님. 알았어요. 너 나하고 너 나밖에 없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주님 사랑의 대상이네요. 내가 기도해 줄 수밖에 없네. 내가 그 사람 믿다 내 막 뭐 처음부터 믿지 말아야지. 하나님 예수님은 아니 사람 어리지 안 했다고 했잖아. 네가 헤어졌니? 빨리 끊어야 돼. 길갈 애굽의 수치 할례를 행하래. 어이구 들어놓으면 다 죽으라고? 무슨 얘기냐? 믿음 싸움. 다 믿음 싸움. 전쟁은 내가 할게. 너는 거룩해지고 할례 나가고 있어라. 너는 하나님 말씀만 두고 살아라. 전쟁은 내가 한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다 여리고성에 진격한데 큰 장소 칼배 들고 있어. 너는 누구를 위하느냐? 우리를 위하느냐? 적군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하느라. 빨리 그 말 알아들었어요. 네 편도 적군 편 아니야. 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관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어요.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어. 내한테 복종하면 내가 너 도울 것이고 내가 네 꼬봉으로 내가 너 도우러 온 줄 알아? 오늘도 맨날 하나님 도와주시래. 뭘 도와줘? 하나님 일하시는데 지가 따라가야지. 하나님 주권이 세워져야지. 주권이 세워진다는 걸 믿음으로 살면 주권이 세워져야지.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모시면 그때부터 일한다는데. 여러분 죄는 하나라겠잖아요. 간음죄, 살인죄 물론 엄청난 죄인데 더 큰 것은 죄의 열매다. 뭐의 죄입니까? 진짜 죄는 딱 하나야.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어라. 마귀의 최대의 공격. 내가 하나님 되는 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할 인간이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 난 것은 하나님 섬기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간섭하지라.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 이게 네가 주인이여.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니까 욕정이 불타고 세상 욕심 있고 그 자리를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셔야 돼. 안 돼. 길이 없어. 영광의 보좌를 하나님 버리시고 이 땅에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동등됨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자기 주권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세례를 받아 요단강에 다 세례를 받으시고 마흡간에 가장 낮은 천한 자리에 태어나 육중이 오시고 하나님이 육신일 거에도 오셔가지고 우리에서 대신 왜 인간이 하나님 되고 싶었기 때문에 타락해서 마귀 종됐으니까 회복은 길을 안 가요. 주님이 낮아지셨어. 십자가지셨어.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내려왔어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 자리에 내려왔는데 왜 하나님 자리에 못 내려옵니까? 왜 하나님 자리에 못 내려오고 내 마음도 산다고 그러시냐고 지금. 이 고집, 내 생각. 이 내 생각이 이게 제일 큰 죄입니다. 이게 제일 원수가 내 생각에는. 나만이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그냥 안수해서 병을 낳을 줄 알았느라 내 생각에는 가자! 그때 사환이 주인이요. 아니 요단강에 물 들어가서 나오는 것이 뭘 어렵습니까? 우리나라 강은 좋은 것 없냐? 가자! 하, 그러지 말고 들어가서 나오시다. 내 생각에는 금은 보아 육정이 갖고 왔는데 엘리사가 코빼기 담비고 나와보다 안오고 아, 요단강에 들어가 일곱 번 나갔다. 내가 그 짓을 해가서. 이 싸움 붙었어요. 자, 여기서 하나의 말씀을 영어로 너 가서 일곱 번 목욕해. 순종가 봐. 그냥 고치려고? 너 깨졌는가 봐. 나만 군대 장관, 의리는 계급장 가지고, 견장 가지고, 훈장 가지고, 의리만. 네 속은 썩은 인간들아. 썩은 인간들이 지금 계급장 가지고 나만 같아. 얼마? 나만! 자 이름도 없고 나만 하는 사람들 나만이더라고. 나만 최고. 당신 나만 임마. 내가 최고요. 나만 임마. 내가 최고요. 벗어. 교회 와서 누가 은혜 받는가. 계급장 훈장 빨리 벗어. 여기서 사회 사장 장관 너 살라면 벗어라. 옷 좀 벗어. 세상 위치 지 명예 권세 옷 좀 벗어. 알몸뚱이야. 그리고 들어갔다 나와. 여러분 강물 흐르는 강물이 뭐 효력 있는 게 아니고 일곱 분 목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말씀의 능력에서 치료되더라 말이오. 할렐루야. 이게 지금 문제는 나예요. 죄는 뭔가 한마디로 나. 그래서 나를 못 바뀌어 죽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 바뀌어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내가 중학교 죽는 과정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면 성일하시게 되는데 문제는 이 군대 장관이 네 편 적구 편 아니래. 왜 내가 네 편이냐? 어? 네 꼬봉이냐? 천사가 네 꼬봉이요? 성령하시 건너받고 지금 이 천사는 증인대로 왔고 천사가 이 땅에 돈 벌기 온 거 아니에요. 네가 예수님 속에 들어가면 돈도 와 이제 그 다음에 명예도 오고 어? 땅 무릎을 꿇고 주여 말씀 없어. 네 신을 벗어라. 네 신을 네 주권을 모세고 여기서 똑같은 얘기네. 지금도 똑같은 네 주권을 양도하라. 내가 왕이 하는 종입니다. 그때부터 전략을 세워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 7, 7바퀴 돌아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여기서 와르르 무너져서 그 성을 점령해버렸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좀 여기서 뭘 생각하냐면 아, 뭘 내가 하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뺑뺑이 돌린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갈렙만 들어갔어. 여기서 갈렙은 분명히 그냥 가자 했거든요. 몰라 정탐꾼 보내자고 날려. 정탐꾼 보낸 게 문제요. 그냥 믿음을 가야지. 신명기 1장이니까 모세가 실수했더라고. 안 보내야 돼. 그냥 가야 돼. 어, 10명의 부정적인 얘기하니까 울고 다시 난리 나니까. 거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인데 뭘 얘기하고 싶냐면
40년 동안에 20세 이하만 자라고 이상은 다 죽였어. 그리고 여자 갈렙만 들어가는데 물어볼게.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여리고성 요단강 건넌 거야. 말해보세요. 자, 하루에 한 바퀴 7-7바퀴 들고 외쳐라고 백성들이 따라와? 그대로 하겠냐고. 이 세대들은 했어. 왜 강하 40 훈련 받아버렸거든요. 만나먹고 맨날 그 있냐, 그냥 습관이 됐어. 애굽 근성이 다 빠져나갔는데, 1세대들은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돌으라 하면 돌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자, 내가 너희들 믿음 보니까 가나안 땅 못 가겠다. 차라리 가나안 갖고 일곱 족속한테 죽이니 내 손에 죽어버려라. 너 광야에서 너희를 내 손에 죽어버려 차라리. 어차피 그 믿음으로 여리고성 못 갔거든. 뭔 일거든. 가나안 땅 점령 못 해. 일곱 족속 그 어마어마한 강한 족속들한테 가봐야 칼에 맞아 죽어. 칼에 맞아 죽을래? 광야에 내 손에 죽어.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래서 광야 40m 싹 1세대 죽이고 2세대를 훈련시켜갖고 그들이 여리고성 점령하고 가나안 땅 점령했더라 말이야.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믿음 얘기. 믿음의 싸움이거든. 우리 믿음 싸움이 뭐냐고.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영인데, 영으로 사는 것인데, 가나안 땅 믿음으로. 그래서 여리고성 점령에 들어가. 믿음 싸움인데, 해야 달아 멈춰버리고, 그러면 결국은 군대장과 만나니까, 하라는 대로 하니까, 가나안 땅 점령인데,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 성자 예수님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난 내게 했느니라. 자, 그럼 믿음이 뭐예요? 자, 이 복음이 뭐냐면,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거요. 다 이뤘다. 성소의 지성사의 휘장이 찢어져서 새롭게 산 길이 열렸어요. 휘장은 제 육체라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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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이게 좀 믿음 얘기. 이제 히브리서 10부터 계속, 아브라함은 바로 전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기 몸에 죽었던가 태에 죽은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러면 몸에 죽었는데, 태에 죽었는데, 사라가 태가 죽었는데 어떻게 나요? 자, 독자 이삭도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하나님 믿음. 그 얘기는 믿음은 머리로는 계산 안 되지. 혼으로지만 영으로 믿으란 거야. 지금도. 믿고, 이제 믿음에서,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되고, 믿음이 능력인데, 믿고 광하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드리라.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우라,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드리라. 전부 믿음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4차원의 세계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4차원의 세계. 가나안 땅. 지금 뭘 염려하십니까? 믿음의 능력? 주여! 나를 명하사 무리로 나서서, 오라! 오라가 레마거든요. 오라, 그 응답이거든요. 오라가 나는데 물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제. 오라, 음성 들어. 음성 들었으면 걸어가. 아니, 어떻게 몸이 무리로 걸어가냐고. 믿음의 능력. 다들 믿음의 능력.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다 이루었다는 그 의미를 하면요. 아, 은혜다. 은혜. 자, 은혜라는 얘기가, 은혜가 뭔가를 잘 정의해야 됩니다. 주 예수의 은혜와, 그 말, 뭐요? 십자가의 은혜, 피의 죄 용서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못했으니? 은혜로 산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보일 앞에. 여러분요, 큰 회사, 회장 아들은 사장 전문은 출퇴근 시간 있습니다. 아들 출퇴근 시간 도장 안 찍어요. 똑똑하고 잘 나와서 서울대 나오고 이봐 합격해서가 아니거든요. 아들은 태어난 것 때문에 가만히 상속받아 그래. 야, 우리가 회장 아들이 뭐니까 하나님 아들 딸이잖아요. 은혜로. 여기서 놀라운 복이 오는데 저는 믿고 구하고 받으면서 바라봅니다. 은혜로.
은혜부 담당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생명을 살기 때문에 감동이 오면 아멘. 자녀 예수님과 신부 신랑 관계인데 아주 가깝거든. 여러분 자녀에게 뭘 아까운 거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꿈도 안 꾸고 기대를 하네. 내 실력은 이렇고 학력도 작고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 아는 이 정도 수준이고 스스로 제안시켰어. 이 답답하다. 나는 너를 위해서 피 주고 샀고 네 믿음이 왜 그러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주신다 하고 약속해 주셨고 저는 믿음의 꿈을 꿔요. 엄청난 꿈을 꿉니다. 여러분이 상상이 안 돼. 저는 큰일입니다. 정말로 확실히 난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쉽지 않더라. 계속 혼란시켜. 계속 점수 내기. 얼마나. 그래서 훈련 또 시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실수는 없어요. 결국은 내 믿음이 뭘까? 계속 믿음으로 가. 자, 믿음은 바라는 것이자 보지 못한 것의 증거인데 바라는 목표, 꿈, 환상이 이때 열려요. 잘 하셔야 돼요. 그때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하면서 물결을 거는 물결을. 제가 두 명으로 개척할 때 이 상황에서요. 이번에 단일 원장이 개척할 때 한 서너 명 할 때 전도해 갖고 온 사람이 단일 원장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박영훈 만나고 있는데 이번에 그래. 목사님 그때 뭐 천 명 노래 부르고 앉았으니까 다 웃었어요. 목사님 꿈은 이루어졌어요. 그래. 그때 상황에서 이것도 상상이 안 돼요. 제가 특별히 복귀 훈련도 받은 것도 아니고. 근데 나는 믿음의 꿈을 꾸고 기도를 했고 꿈에 보여줬고 그 꿈을 신했고 바라봤고 제가 오늘 꿈 얘기로 마치고 싶지는 않아요. 결론은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요. 다니엘이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민족의 장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 특별한 처음 특별한 사람 없더라고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다니엘은 합격이 어떻게 됐냐. 자, 그 당시 왕의 진미를 줄 때 안 먹었어요. 왜 왕의 진미가 제사 음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황관장 야 너희들 때문에 내 목이 위태롭다. 그럼 10일 동안 채식합시다. 그리고 나서 누가 더 윤택인가 봅시다. 여기서부터 합격하라고. 처음부터. 인간적으로요. 하나님. 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 성전은 불태워버리고 여기까지 끌려가갖고 이 고생해야 됩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소년의 나이에요. 환경이 뒤집어졌다니까. 사업 망했고 문제는 복잡했다니까. 일이 꼬였다니까요. 지금 복은 없다니까요. 그때 본다니까요. 그 포로 잡혀온 그 다니엘이 얼마나 멋있냐고요. 나는 절대로 신앙의 시조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나이다고 딱 그때에 여기서 10일 동안 여기서부터 승리. 한순간에 뛰려가지 마세요. 한순간에 안 떠 안 돼. 너 현재 여기서 성공해. 요셉이 가정 총무부터요. 가정 총무야 총리 되지 총리끼리 바로 안 열려. 정말 나는 내 나름대로 두 명으로 개척을 얼마나 이랬습니다. 정말 최선 다하려고 했어요. 최선. 얼마나 어렵게 신학교 다니지. 그 돈 고속버스비가 없어. 완행열차 야간 8시간 10시간 타고 다니면서 2키 54km 여러분 여자분 54km 많이 나가죠 지금. 얼마나 발상 말랐을까. 1년
그 처음에 사례가 한 주에 2만 원. 한 건에 받으면 차비 없어지니까. 11조 뛰고 못 오고 15,000원 가지고 올라가면 고속버스가 4,300원인데 고속버스 그 밥 사 먹어요. 밥 사 먹을 돈이 없더라고. 술 왕열차 타고 얼마나 힘들게 다녔지. 등록금 제대로 못 내고 계속 기숙사만 못 들어가고 계속 찬 방에. 아니 3년 동안에 1kg도 안 는 것 같아 진짜. 바싹 말라고. 근데 꼭 연말 되면 이제 올린다고 그래요. 전세 잘 올립시다. 올리지 마세요. 3만 원. 근데 3월 달에 줄다리게 올리지 말라고. 그다음 보면 근데 희한하게 올리지 말라고 올리라고 그 싸움이 3월 달까지 간대. 나중에는 내가 이기까지가 줘. 그럼 밀린 거에 담아도. 근데요, 난 진심이죠. 나 됐다. 제가 3년 동안 개척하면서 정말 어려웠는데 1월 하나 꼬주라고 한 일 없어. 한 100명 됐으니까 성도 괜찮아요. 근데 3년 동안에 전도사 자존심이 내가 완행자 타고 나서 지금 통꾸고 있냐고. 사례는 안 돼. 제가 이 땅 서기 전에 3년 때 내 자랑이 아니라 헌신 얘기하냐고. 근데 정말 믿어. 6개월 동안 100명 올 때까지 사례 안 받는다고. 그 성도들이 순수하고 60명이 사례 안, 100명 될까 사례 안 받으니까 얼마나 뛰고 전도해갖고 100명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 정열심 목사 전향만 그때 만났는데 여기 470번 전향만한테 4,700에 700 깎고 4천만 원 샀네. 근데 그때부터 전부 축복이었어. 저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 몇 명 모이냐가 중요하고 밤의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힘쓰고 있어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오늘 내 인생의 목적이 뭘까? 다니엘이 여기서 적은 일에 거기서 충성했었을 때 그 채식에 합격하고 나니까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제가 이단에 빠진 사람 아침에 9시 가고 오후 5시까지 8시간 설득했네. 8시간 아침에 오후 5시까지 끝까지 앉아있어요. 결코 구원시켰어요. 살렸어요. 한 명의 영혼을 놓고 그렇게 해봐라고. 12시부터 귀신을 쫓았는데 새벽 4시에 쫓아서 4시간 동안 그 사람이 서울 갔다 제놈 이사 갔더라. 아니 큰 것 보지 마. 오늘 적은 거 하나 갖고 최선 다해. 셀리드가 한 명 놓고 이번에 이 좋은 집회에 가서 얼마나 데려옵니까? 애를 씁니까? 등록하다가 있습니까? 이 좋은 이문사모 응? 10년기도 다 해주는데 축사 다 해주는데 와 그냥 주님 뭘 원하는데. 다니엘이 거기서부터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준가 보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르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환상과 꿈이 이제 여기서 채식 합격하니까 환상과 꿈이 열렸고 그 다음에 다니엘을 하나 키우신데 간단해요. 왕이 꿈을 꿨어요. 이야 무시무시 꿈꿨니? 꿈 해석 좀 해봐라. 다니엘이 딱 해석 딱 하게 만들어. 요셉도 궁극적인 사물을 꿈꾸게 만들고 하나 간단해. 하나님 키우려고 마음먹으면 합격을 하니까 딱 키워가지고 다니엘이 총리로 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늙어갖고 나 이제 왕이 바깥에는 총리를 계속 세번 해요. 응? 왕이 바깥에 총리를 계속해. 지금도 이 페르시아 가면 다니엘 무덤이 큰 무덤이 있답니다. 그만큼 불신자 존경받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나 총리 이만큼 해먹었으면 됐다. 아니요. 그 늙어서 3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다 다니엘서 열려주고 계시록과 열려줘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저는 중요한 것이 의식, 사고방식이 중요하다고 봐요.
네 정신 자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는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내가 주님 오늘 기도 응답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응답이지 내가 비전 여러분 야망 꿈하고 비전은 다릅니다. 비전은 성령이 주신 비전이지 그것이 이루어져요. 요셉이 해와 달이 절하고 그건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근데 요셉을 성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엘을 세워줬는데 아 자, 오늘 요셉의 축복 다니엘의 축복이 누굴까? 오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굴까? 누구만의 왕입니까? 바로 왕입니까? 아니요. 요셉이 다니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데 오늘 누가 역사의 주인공일까? 예수님의 심장 가진 사람. 예수님의 피부림에 감사하고 성령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 보내셨고 제자 삼으셨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 말씀의 능력에서 예수님을 가장 높이시고 사랑한 사람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가 뭘 일해요? 아무것도 우리 인간은요 하루 저녁에 죽어볼 수 있어 까불지만 너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누가 써? 주님을 가장 높이고 사랑한 사람 네가 나를 높이면 내가 높이고 나를 품으면 네가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온 우주 통치하시는 분이 여러분 인간도 그래요 아 저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내가 좋아해지죠 아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안 해주겠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용해 먹으려니까 문제고 머리 쓰니까 문제지 오늘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이 주인공 엑스트라고 천지 차이에요 여러분 영화에서요 엑스트라는 한 번에 50만 원, 100만 원인데 주인공은 2천만 원, 3천만 원 받아 그래요. 돈으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주인공과 엑스트라는 천지 차이에요. 오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굴까? 잘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아니요. 생각 자체가, 사상이, 은사 능력부터 중에, 은사 능력도 좋죠? 믿음의 사람. 주님 사랑한 사람, 한 영혼 보고 불쌍해서 애통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심장 가진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람, 이 민족과 한국교를 좀 품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제가 지난번에요, 한 달, 두 달 전에는 세금 문제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려다가 다시 기도하니까 주님, 아니네요. 내 본질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목회에 충성할게. 더블씨 싸운 것도 다르더라고요. 나 정치, 그것에 개입 안 할게. 한때는 하고 싶어가지고요. 다 불이 탔어요. 그래갖고 막. 근데 어제 아주 훌륭했던 목사님 모셔서 쭉 그랬어요. 전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동일한 손에 있습니다. 저는 사경이 오고 기도 오고 말씀 전하고 우리 성도들 영을 살리고 그 다음에 정치 좌파 오빠나 얘기 안 하겠어요. 예요. 저는 내 갈 길은 목사요. 그리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서둔가 마음에서 하나님이 응? 공산화되고 못했던 공산화 시켜갖고 1억 구원시켰어. 못했던 써먹은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의 계획은 영혼이야. 하나님 나라요. 성령이 와야 돼. 믿음이 와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지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죠.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맡기고 너는 어떻게 네 성도를 영원 살리고 네 예수 기도해주고 병 고치고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귀신 쫓아내다가 제3일을 완전해지리라 저 여우에게 말해라 예수님이 오늘과 내일은 귀신 쫓아내다가 3일 완전해지리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왔다 사단의 원수를 깨뜨리고 영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미 다니엘이 계획이 다 나와있는데 이미 사단의 싸움인데 사단 싸움은 절대 십자가 피 아니고 믿음하게 이길 수 없는데 너 사실 그다 사단의 조종당이야 사단의 조종당한다니까요 아이고 아니네 주님 제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냥 진리의 말씀 살겠습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라도 부흥시키고 우리가 말씀의 성령의 사람 되면 하나 이 나라 지킬 줄 믿습니다 하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이것밖에 없어요. 왜요? 사단의 권세가 모든 싸움이잖아요. 가나안 땅 점령이 믿음의 싸움이고 여호수아가 기도했고 해와 달이 멈췄고 싸웠고 그냥 뺑뺑 돌아와도 이러고서 무너뜨렸는데 오늘 믿음의 싸움
오늘 이 세상의 믿음의 싸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성령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도는데 내 안에 있는 영이 답답하대요. 네가 세상 살아고 육신의 정이고 아무 이생을 자랑에 끌려가니까 숨막히다. 네 속에 있기가 더러운 세상적인 것을 살고 있으니까 네 속에 있기가 숨막히라고 성령은 말씀하시고 있는데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냐고 물어봐요. 너는 나는 내 아들을 가리에 찧어서 피 흘려서 주었는데 너는 관념적 지식적인 신앙 가지고 피의 능력이 있냐 성령에 나타났냐 믿음의 능력이 있냐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냐고 물어봐요. 사사로운 것에 움직이지 말고 정이 움직이지 말고 기분 따라가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냐고요.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정확하게 점수를 보여주는데 한국 계수 보여주고 네 점수 몇 점이라 소득점까지 보여줘요. 매네 매네 대가 오바르신 좋은 일 하시구나. 다 하시더라고. 참고하셔요. 오늘 그분을 사랑하셔요.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주님 가장 사랑하세요. 잘나가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가장 충성한 사람이에요. 가장 주님 사랑한 사람. 그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쓰셔요. 오늘 이 말씀이 내 입말로 받지 마세요. 가나안 땅 점령, 믿음의 점령인데 오늘 가나안 땅 점령은 주거 천국인데 이 땅의 가나안 땅 삶은 의와 평과 희락이고 믿음, 소망, 사랑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말 기도, 범사에 감사한 영어로 삶은 신령한 자가 삶을 사는데 내가 신령한 자의 삶에서 기도응답해서 가나안 땅 점령해서 천국도 가지만 이 땅의 천국의 맛을 뽑고 여기서 살고 있고 영어로 살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이 원수들을 점령해서 믿음과 기도와 믿음과 성령에서 오늘 성령의 임재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타고 성령은 사랑형인데 사랑을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눈부러주고 나는 없어져야 돼요. 바울은 거사 옆에 속상 날마다 새롭도다.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갖냐. 저는 프란시스 생애를 15번 읽고 울었어요. 한 번만 읽어도 되는데 15번 멍청 읽은 사람이 내가 그분 흉내내 보려고 거지를 깨어나 보려고요 방으로 들어가게 도망가더라고. 근데 나는 프란시스 아니에요. 교도소 출소자들 막 데려다 놓고 막 한창 교도소 막 선교도 아니고 막 해가지고 오라가니까 와갖고 이렇게 하고 사기꾼들 와갖고 아 그래갖고 니 학과 사주래 그 사주지 밥 벌어 먹으라고 왜 그런 사람 뭐인데 우리 사모가 그래 당신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 없을 때 어떻게 하려고 십몇 년 전이야 이 출소자들이요 안 빼놓거든요 나 없을 때 어떻게 하려고 무서워 남자들 그래서 특수목회가 돼 나는 안 되겠네 포기했어요 근데 흉내내고 있더라고 진정한다는 그래 막 진정한 사랑 좀 주세요 진실한 사랑 목회하기 위해서 내 성도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영혼에서 울고 기도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이 없어요 선양한 목사처럼 문득병자 빨아줄 사랑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여 그리고 욕심은 검교하고 날마다 앉았으니 이놈아 너 좀 바꾸죠. 너 좀 바꾸죠 제발. 야망 욕심 내려놓고 너 같이 울어줄 수 있으니 근데 그게 약해. 정말 그래서 이제 목회가 뭔가 하고 조금 눈을 떴는데 나이만 먹었더라. 너무 후회가 돼. 너무 안타까워.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왜 이랬을까? 저는 우리 교회에 부격자였지만 사실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도 많아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 많은지. 단지 나는 은혜입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섬기고 싶습니다. 성령 일하시옵소서. 우리 안부남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기지 알잖아요. 근데 저는 믿고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헌신과 땀과 눈물의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 주님은 하신다. 얼마나 크게 되고 하고가 아니고 내가 주님의 심장 가지면 가장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성령 음성 듣고 인도받으면 내가 정말 주님의 생명으로 살면
주님이 이르거든. 내일은 아니에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하였으면 하였을 뿐입니다. 마지막 가서 면류관을 다 던지더라고. 내가 자격 없다고. 오늘도 자격 없던 사람 쓰시더라고요. 자격 없는 사람. 내 면류관 다 던지고 나 같은 거 은혜로 살았습니다. 나는 죄 중에 있겠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 같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복된 인생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지소서 사와 복게 여줘.
Thank you.